랑 같이 합니다. 아, 호지스 한강. 호지스 한강. 여의도의 최중심과 또 광진구의 최중심을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건데. 아, 광진구에 있어요? 광진구에 네. 있어요. 아, 그 바로 맞은편에가 그 에테르노 성당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네, 건가요? 맞아요. 조금 소문을 하자면 이제 저는 드론 촬영을 좀 미리 갔다 와서 그 이제 광장동, 광진구 광장동이라는 행정구역에서 들어가고요. 광진교로 바로 건너면 이제 잠실 쪽으로 이어지는 그 이제 위치가 아 역시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시그니엘에 네, 이런 게 보이고 조금만 거기에 틀면은 네, 강남이 보이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뭐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예요. 일반 아파트고 원래 도생으로 들어가려다가 용도 네. 변경해서 아파트로 들어갔고요. 하이엔드 아니고 하이퍼엔드 아파트. 아, 그럼 금액 분양가가 어마무시하겠네요. 지금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하면은 그 동네에서는 조금 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주변 지금 나오는 하이엔드 아파트들에 비하면 비싼 가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위치, 그러니까 지금 한강에서 정말 그동안에 나왔던 하이엔드 아파트들보다 한강뷰라고 하는 하이엔드 아파트들보다 정말 한강에서 정말 되게 가깝고 심지어 1층이 일반 아파트 8층 높이에요. 아,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1층이라고 해야 되나? 1층형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되게 프라이빗하게 나오고 1층이 8층이 되는 마법. 1층이 8층이 되는 마법. 그러니까 여기 자체를 MDM 회장님이랑 그 따님이 들어가서 요거 하나 주세요. 네. 들어가서 살려고 하시는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물론 그 두 분도 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해서 당첨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요. 하이퍼엔드 아파트가 청약홈에서 네, 청약홈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아주 논란이 많이 되겠네요. 그쵸. 노이즈 마케팅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대가 남향의 한강뷰예요. 영구조망. 전세대가 남향. 전세대 남향 항구 아 한강조망의 항구뷰. 항구 아니고 한강뷰 영구조망의 한강뷰 영구조망의. 언제부터 항구가 한강뷰 영구조망의 그리고 그 안에 어쨌든 두 분이 들어와서 사실 생각이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안에 내부 인테리어 자체를 따님의 취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질문 있어. 네, 질문하세요. 하이퍼엔드 상품들을 이제 분양하시는 담당 직원분들은 이게 또 저희가 분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행주 나눠주시고 그리고 뭐 물티슈 나눠주시고 막 이렇게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깍티슈 나눠주시는 걸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하이퍼엔드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허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을 이렇게 진행한 이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변 또 분양하셨던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뭐 총괄이사님이 요 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첨언을 하면서 보증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런 일부 현장들도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이렇게 소수로 해서 들어가는 현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장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그런 건 없고 이게 그게 있어요. 분양 직원 모두 다 똑같은 분양 직원인데 도전 하나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도전을 하냐 안 하냐. 저도 여기 하이엔드 현장 오기 전에 일반 그냥 분양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네. 좀 도전을 해서 온 거고 오는 거고 그래서 오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분들도 이제 쉽게 넘어오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올 때 좀 강남권에 계신 부동산 분들을 좀 알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오더 자체를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있으셔가지고 그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일반 이제 뭐 사람들이 볼 때 하이엔드나 하이퍼엔드 보면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저 금액이 누가 사냐. 근데 아예 타겟이 다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예 타겟이 다르고 세상에는 부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그냥 그래서 말씀하신 행주, 티슈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하죠. 물품이 없어요. 물품이 없어요.
진짜 그때 이렇게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상담도 진행을 하시나요? 네, 상담해요. 직접 상담합니다. 아예 그 뭐냐 견본하우스 갤러리를 안 만드는 현장도 있었잖아요. 있었던 네, 근데 그런 현장을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현장 자체는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알아서 네. 끼리끼리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포제스 한강이요? 네, 네, 잠깐만요. 네. 포제스 한강? 포제스 한강. 포제스 한강. 포제스 한강. 포제스 한강. 좋습니다. 포제스 한강이 뭡니까? 아, 이게 정답. 포제스 한강.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네. 포제스 한강? 포제스 한강. 포제스 한강. 네. 그 예쁘게 지어주시면 또... 안 돼요? 포제스 한강. 아, 짠. 네. 제가 그 최근에 올린 NCT 영상에 대표님 댓글 다셨잖아요. NCT? 아, 아, 네. 내가 아무리 한강뷰랑 많이 봤지만, 오션뷰 해운대가 최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 봤잖아요. 아크로포레스트도 봤고, 지그니얼도 봤고, 다 봤어. 다 봤는데, 솔직히 진짜 해운대 오션뷰 아 그거는 맞아요. 네, 근데 아주 멋진 댓글 다셨더라고요. 물 용량이 다르다. 한강이랑 어디 바다랑 비교를 하냐. 물 용량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강은 강이고 거기는 태평양. 인정 인정. 뷰 자체는 진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진짜 물론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 훨씬 비싸. NCT 막 두 채 세 채 살 수 있는 왜냐면 강남에 투룸 오피스텔 막 1억에 500 이렇게 있잖아요 월세 저기 뭐 뷰티코 모나코도 한 450씩 되죠? 뷰티코 모나코 네, 서초 쪽 네, 그거 내죠 그거 오피스텔인데 투룸인가 쓰리룸인가 LCT 50평 때 1억에 500이면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아, 느낌 다르구나 느낌 이렇게 딱 비교하면 너무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지내고 있는 뭐 오피스텔도 아크로가 붙어있습니다 아크로 타워. 네. 아크로 사시는 분이요. 아, 순간 아크로 서울 숲인 줄 알고. 한번 살아보고 싶네. 하루라도 좀. 아 근데 그 해운대에 또 아크로 텔이라고 있거든요. 같은 아크로입니다. 근데 좀 아크로 타워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좀 구축이고 전용 면적이 10평 정도. 근데 아크로 텔도 구축이고 전용 면적이 10평 정도. 근데 해운대 장산의 아크로 텔은 천에 35만 원이면. 저는 지금 여기 85만 원 주고 있거든요. 아, 물론 여기는 좀 안양에서 괜찮은 곳이긴 한데. 랜드마크가 아닙니까? 그 모뷰스 타워랑 네. 좀 두 개가 뭐 랜드마크라고 하나요? 안양에서 탑클래스. 그럼 뭐합니까? 원룸 뭐라 하시던가? 아, 근데 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수동에서도 원룸을 살았잖아요. 확실히 어디 사냐 했을 때, 일단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월세지만, 내가 성수동 산다고 할 때랑, 여기도 안양 산다고. 그리고 이거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저희 관악구 봉천동에 살았잖아요. 아. 계속 봉천동 산다고 하니까 아, 그 신림동. 신림 옆에긴 한데 봉천동은 서울대 입구역 상권이라서 그 서울대생들이 많이 다니는 상권이고 신림동은 좀 다른데 좀 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건 성수동 살 때. 어디 사는데는 나 성수동. 뭐 원룸 월세인지 어떻게 할 거야. 나 성수동 산다. 강남 단기 월세가 잘 나가는 이거 좀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까요? 그거 나 알아. 그거 해드릴 수 있어요. 요즘 아가씨들 네. 예전에는 네. 아가씨 너무 괜찮다. 나도 아가씨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소개팅이라든지 이제 이성을 만날 때 남자들 네.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어디 사세요? 오빠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지금 얘기한 저 무슨 무슨 동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지 않아. 면허증 봐요. 아. 면허증 봐요. 아, 요거, 요거. 주소. 네. 저는 면허증엔 아직 부산으로 돼 있는데. 아니. 한참 짤이 돌아가는 게 그 요새는 소개팅 가면 차에 붙어있는 주차 스티커를 본다. 주차 스티커도. 아, 아 저는 그러면 있고. 제일 매우 좋은 게 과천 힐스테이트가 붙어있거든요. 우와! 과천 힐스테이트! 그 강남 단기인데 그런 것도 있죠. 왜 하이인데가 최근에 단기인데라든지 그런 게 잘 나갔던 게 동네 전에는 무슨 무슨 동사로 이랬는데 애기들한테도 그런 거. 왜 나 요즘 뭐.
뭐 수학생들도 우리 무슨 아파트 사러 한참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예전에 분양할 때 그런 브리핑도 많이 썼었거든요. 엄마들한테. 근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분이 상대 남자가 남자친구가 어느 동네에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동네에 어디에 사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아, 그런 거를 많이 문제를 씁니다. 아 그렇네요. 네이벨로 뭐 행복빌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행복빌 나동 나동 그런 거 안 돼 245 뭐라고 뭐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 아, 쉽지 않네. 왜 차 네. 이런 거 안 보고 그런 걸로 많이 본대요. 아 그 저는 과천힐스테이트가 붙어 있는 이유는 과천힐스테이트 그 건물 안에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붙여준 거예요. 굳이 안 떼고 있습니다. 어, 그럼 아주 완벽하네요. 야, 딱 네. 소개팅 갔는데, 오, 네. 과천? 네. 수입차의 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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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벽하네. 아, 뭐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 그런 데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분양을 받거나 뭐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월세가 잘 안 나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줄 서서 들어가시죠. 아이 그 저희 그 사무실에 이제 일하는 과장님이 한 분 계세요. 보조 중개 보조원이신데 원래 중개업을 한 10년 넘게 하셨거든요. 부산에서. 네. 근데 그 저랑 처음에 올라오려고 했던 근데 다시 올라오셨어요. 강남으로. 강남 당김대만 하시거든요. 하루에 계약을 두 개 세 개씩 써요. 와. 직방을 직방이랑 가방 피터팬을 250만 원씩 한다는. 와. 그 예를 들면은 뭐 145에 145에. 그렇죠. 네. 강남 당김대 수요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짜증나서 그렇지 진짜 광고 그렇게 돌리고 하면 근데 물론 저희가 상업용을 하니까 한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힘든 시기에는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당김대 수요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게 강남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 달 되는 게 강남밖에 잘 없대요. 아... 왜냐면 최근에 그 제 친구가 젠틀몬스터에 그 점장으로 있는데 직원이 한 달이 필요한 거예요. 파견으로? 네, 서울에 한 달. 아... 서울을 찾아봤는데 한 달이 잘 없어요. 아... 근데 강남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큰 월세는 부담스러워서 또 그 과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95에 95로. 오, 95에 95. 근데 이제 좀 많이 별로죠. 아... 많이 별로. 많이 별로죠. 찜질방보다 나은. 찜질방보다 낫죠. 단기 임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조금 제가 정보를 좀 이거는 이제 네, 좀 네. 저한테 주시면 네. 네. 그게 왜 강남에서 가능한지 아 어떤... 심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니도 역삼동 단기 임대 한 6개월 살았나? 3개월? 아 이런 분이 살아있는 과석이죠 증인이 되는 거죠. 제가 저기 주차장을 많이 애용했거든요. 우리 누룽지탕 하나 먹을까요? 아 네? 누룽지탕? 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아 저는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해요. 네. 뭐 없잖아요. 술 이렇게 나왔는데. 느끼셨는데 별로 안 드시네. 그니까. 네? 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어요. 아니야. 메뉴의 선택권은 우리 가슬님께 드릴게요. 아 누룽지탕 먹어요. 아니야. 누룽지탕이 아니라. 드실 수 있다. 아 누룽지탕이 아니라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이 한 명은 강남 사모님인데 네. 한 명은 뭐 강남에서 네. 야채 파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니 뭐 패딩 조끼가 아니 뭐 뭐야 이거